현역가왕대회 대한민국 연예계의 인기 대회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얼굴 김다연이라는 참가자가 흥미롭고 매력적인 경쟁을 펼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엄청난 역경을 극복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혜성과 맞붙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다연은 이 대회의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김다연의 특별한 준결승 무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감추지 않고 팬들은 김다연의 특별한 예술적 무대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다연은 자신의 무대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관객과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연주는 무대 분위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으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나훈아, 이미자, 태진아, 진성, 서른도, 주현미, 윤명성과 같은 트로트 음악계의 선배들은 김다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른도는 그녀의 훌륭한 무대를 보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4세의 소녀는 뛰어난 기술적인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색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나움직한 무대 태도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그녀에 대해서는 남진, 심수봉과 같은 선배들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음악가 윤명선은 그녀의 황금 같은 목소리를 높게 평가하며 이런 능력이 있다면 김다연은 트로트 음악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스타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유명 인사들의 지지로 김다연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대회는 그녀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관객과 전문가들 앞에서 그녀의 매력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다연이 앞으로 어떤 발전을 이룰지 기대하며 대회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선배들로부터의 칭찬과 지지는 그녀의 이름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마치 김다연이 한국 연예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명백한